안녕하세요. 해피한 채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쪽 선은 지금 보니까 네. 이쪽 센서 아래쪽에 시틀레이트 센서가 있는데 센서 쪽에서 나오는 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PCB하고 연결하려고 하기 위한 커넥터입니다. 데이터 통신을 위한 커넥터라고 생각되고요. 이쪽 두 개, 선은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빨간색인데 그건 전원선이겠네요. 그러면 이 신틸레이터 쪽에다가 전원을 주는, 네, 거기서 주고받는 그러한 선이니까 보통 빨간색 플러스, 그 다음에 검은색이 마이너스죠. 일단 나사를 빼겠습니다. 나사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나사가 나중에 없으면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뺐습니다. 그냥 빼면 문제가 있겠네. 그렇죠? 일단 센서를 빼야 되니까 센틸레이터 센서 전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납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납땜 도구가 없어서 빼지 않겠습니다. 됐고 통째로 이 센서를 빼겠습니다. 이 부분을 차라리 앞으로 밀어넣고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은 빠졌습니다. 지금 앞부분이 문제인데 이렇게 살짝 잡고 빼면 빠지나요? 네, 조심해야 되는데 다 빠졌습니다. 네, 신틸레이터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5핀짜리 커넥터 연결선이고 이것도 신틸레이터 쪽에서 나오네요. 연결되는 거 아니면 광전자 증배관이 안쪽에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 선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제가 일단 전원선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PCB 쪽에 연결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다음에 빨간 선을 통해서 네 신틸레이터에도 전원을 공급해야 되니까요. 전원선 맞습니다. 이거는 검은색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은 이거는 통신선 맞는 것 같고 원래는 납땜 도구가 있으면 그냥 이거를 납땜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빼버리면 되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일체로 움직여야 되겠네요. 가지고 일단 사진을 찍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이렇게 조금씩 다르네요. 이쪽 파트 영역과 이쪽 파트 영역이 서로 담당하는 역할이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앞에 쪽에 이 모니터 쪽 PCB 그 다음에 모니터 쪽 통신 케이블입니다. 데이터 케이블인데요. 이 부분을 청소를 하고 잠깐 건조시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